어떤 그죠? 이러한 충돌에 이르도록 하는 상황에 차를 운전하도록 그죠? 했고 그 특히 그린의 어떤 음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 이제 법원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드러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스테이트 존스 케이스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스테이트 존스 케이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퍼 테스트, 바퍼 테스트 토스에서 나오죠? 바퍼 테스트. 뭐뭐 아니었다면, 자, 피고가 자, 알코올을 사지 않고 알코올을 사고 그린한테 주지 않았다 그러면 애플톤의 딸이죠. 애플톤의 딸이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고 따라서 뭘까요? 이 버그의 행위 자체와 애플톤의 죽음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런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피고의 행위 자체가 결국은 사람의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키는 거죠. 이게 존 케이스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뭐라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냐면, 자, 이런 벅스의 이 범죄라는 게 실제로 카리 애플턴의 이 해당 기본법 목적으로 인해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roximate Harm에 대한 개념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냐면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자,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그죠? 책임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한계를 부여하고 있다. 행위자의 행위의 어떤 결과에 대한, 중대한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두고 있는 어떤 한계를 얘기하고 있다. 즉, 뜻은 뭐냐면, 그 의미는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행위자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거죠. 그 수단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라는 건 뭘까요? 자, 일반은 정의라는 게, 정의가 요구하는 게 하나 어떤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하고 편리한 라고 인정하는 어떤 생각들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possibility죠. 자, 그렇다면 이걸 결론으로 우리가 낼때 possibility라는 건 한마디로 자 행위자의 행위 자체가 실제로 피해자에 대해서 근접적으로 상해를 입혔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아까도 배웠지만 그래서 존스에 나온 거죠. 퍼스빌리티가. 그래서 그 상해라는 게 실제로 예측할 수 있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뭘 봐야 돼요? 그러한 결론의 결과에 대한 상해라는 것은 within the zone of the risk 그냥 이런 위험 범위 지역에 위험 범위 지역에 있느냐라는 거죠. 몸에서 발생되는 자 피고 자체가 피고의 책임이 부여되는 피고의 행위로부터 귀결되는 그 위험의 범위에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게 possibility지 뭐. 당연한 거죠. possibility라는 건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런 거죠. 이런 것이다. possibility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possibility에 대한 내용들을 더 구체화시킨 게두 번째 판결문이 할수 있죠. 더 구체화된 거죠. 우리가 첫 번째 판결문 좀 추상적이었지만 지금은 개념은 Proximate Harm에 대해서 좀 구체화된 내용들 또뭐 피고의 행위자의 행위라든지 그죠? 행위자의 책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측 가능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더 구체화시킨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판시하냐면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버그에게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었다. 자, 즉, 왜냐면, 자신이, 알코올을 사가지고, 당시에, 자신의 걸프렌드한테
준 거죠. 줬다 그러면 당시 뭘까요? 당연하게 음주 그런 기록이 있었고 또 당연하게 음주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술 먹고 음주운전 했을 거고 당연하게 음주운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자동차가 그죠?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에 부딪히는 그런 결과를 알수 있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 여자 식구한테 그죠? 걸프렌드한테 술을 사가지고 줬다 라는 것은 당연하게 그죠? 벅스한테는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었죠. 본인 자체가 아시였다. 따라서 뭘까요?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사건이죠. 사건의 연속성이죠. 자연스러운 결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고 그게 없다 그러면 애플턴의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발생될 수 없었죠. 당연하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고 다른 얘기 하게 되면 벅스의 아마도 행위와 또 결과에 의한 상해 자체 사이에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intuitive relationship 그냥 우리가 단적으로 직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 딱 우리가 직감으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그라는 것은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린과 혹은 켈리 애프턴 자체가 충분하게 우리가 중상을 입었다든지 또 그린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애플톤에 대한 상해라는 것, 발생된 애플톤의 상해라는 것은 버그의 행위에 대한 위험에 안에 있는 거고, 그죠? 또 애플톤에 인한 그런 손해라는 것, 상해라는 것은 결국은 버그의 행위의 범위 안에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켈리 애플톤이라는 것은 이 본법에 해당되는 크라임 빅템에 속하는 거죠. 당연히 칼리 애플턴은 당연하게 얻어타가지고 결국은 엉뚱하게 죽어버린 사람이 이거죠. 여기까지 뭘까요? 직접적인 피해자에 속하는 거죠. 직접적인 피해자지만 뭘까요? 이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 세상에 없죠. 그걸 우리가 그 법정에서 우리가 공판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뭘까요? 살아있는 새삼자가 대리인 역할로 대리인 역할을 할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선, 구체적으로 저게 안 나왔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원심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애플턴의 부모죠. 부모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피고의 형량에, 그죠? 양형 히어링에, 우리가 빅뱅 임팩트 스테이트먼트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온당하였다. 그죠? 잘했다. 컬렉터들이 올라오죠. 잘 허락했다. 왜냐하면 이미 인정되는 자신 딸의 인정되는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이 대리인은 뭘까요? 제가 보게 되면 섹션 55B 그죠? 60 섹션 55B2A 의한 우리가 대리인에 우리가 속하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된다. 이건 대리인이죠. 대리인에 해당된다. 당연하게 이제 애플턴이 당연하게 크라임 빅댐에 속하게 되면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지위는 부모한테 혹은 제3자의 법적인 그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가서 제3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 케이스를 이제 다뤘습니다. 근데 네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한 번에 또 많이 하게 되면 세 번째는 이거, 이것도 스테이트 함프리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미리 사전에 읽어보시고, 이 지금 형사사건 자체는 지금 이렇게 MBT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문맥을 이해하고 또 실제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또 실제로 이슈가 뭔지 또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법원의 그 뭘까요? 예, 그 판시 내용이 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이 수업 자체가 사실은 판례 공부입니다만 판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 다양한 사건이라는 건 뭐 쪼개게 되면 헌법이 될 수 있고 뭐 불법 행위법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증거법, 재산법 뭐 여러 가지로 토출법 할 수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어떤 케이스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케이스를 이해하고 또 룰들을 분석하고 또 적용이 어떻게 되고 판시 내용이 어떻구나는 사실을 항상 알 수 있는 그런 대비 테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큰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MBE 룰 외우고 그래서는 뭐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합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판례를 보고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시험 내용들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공략을 세워서 그죠?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나가야지만 우리가 좀 단시일 내에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판결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한 최소한 세 케이스 정도를 네 번 제가 이제 해드릴 테니까 사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또 비교하고 모르는 건 또 물어보시고 해서 판례를 확실하게 이해해야지만 다음 판례가 나왔을 때 또 유사한 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철저하게 좀 예습을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좀 스피디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씩